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 몽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데디 몽키입니다. 네. 오늘은 그 몽키 테니스 시청자 댓글 이벤트 신청 레슨 2일차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 바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그 발리 드롭샷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리 드롭샷. 사실 발리 드롭샷은 상당히 그 고급 기술인데요. 사실 뭐 저희가 그 신청 레슨을 받았을 때 하나의 동작으로 초급자와 중상급자 이렇게 레드몽키와 데드몽키가 그렇게 나눠서 강의를 하려고 했지만 이번 2일차 이 드롭샷에 대한 강의는 사실 상급자 기술입니다. 초급자 때부터 드롭샷을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기본적인 그런 몸의 밸런스나 스윙 동작, 테이크백 동작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지만 드롭샷이라는 걸 좀 더 정확하게 정교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중상급자의 그 시청자분들이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데드몽키님 그 드롭샷 우리 데드몽키님 좀 드롭샷 기가 막히죠? 전매 특허죠. 예. 저희가 진짜 같이 지도자들끼리 연습을 할 때도 너무 여유 있게 이 드롭샷을 정말 잘합니다. 예, 우리 데드몽키님 뭐 모든 샷을 다 모든 샷이죠. 네, 다 잘하죠. 제가 미리 이래 얘기할 것 같다 지금 미리 모든 샷을 그래서 이 스타일이 이제 뭔지 알겠어 제가. 예, 뭐 얘기하려고 뭐 계속 먼저 들어오니까 제가 미리 얘기를 해버리죠. 예, 그래서 진짜 우리 데드몽키님이 드롭샷을 정말 잘하는데 그 데드몽키님이 생각하는 그 드롭샷의 기준은 어떤 겁니까? 드롭샷의 기준인 이게 드롭샷이 일단은 드롭샷이 왜 중상급자의 기술이냐면 드롭샷은 이게 그냥 드롭 떨어뜨린다가 아니라 이게 운영의 끝입니다. 예, 상황별로 나오는 운영의 끝. 그래서 뭐 설계의 꽃이죠. 예, 설계의 꽃이 드롭샷이라고 하는데 이제 초보분들이 이런 운영, 그러니까 왜냐하면 컨트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드롭샷을 넣는다. 그래서 우리 초보분들이 왜 게임하다가 고수분들한테 항상 꼬질하면 듣는 거죠. 내 탑에서 드롭샷 놓지 말라고. 예, 그런 거 아무 상황적으로 인지를 못하고 놓기 때문에 상황, 어떤 상황에서 드롭을 놔야 되는지 모르고. 그렇죠. 예, 그냥 남발하죠. 예, 알고 다니지. 예,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한테 어려운 건데 오늘 초보자들을 위한 이제 네트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드롭샷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중상급자를 위해서 예, 드롭샷을 오늘 한번 사실 이 초급자, 중급자도 마찬가지죠. 드롭샷에 대한 기술력이 좀 정확하게 뛰어나지 않는 분들은 드롭샷을 올려가다 오히려 상대에게 찬스 그렇죠. 볼을 주는 거죠. 네, 오늘 거기에 대한 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게 어떤 사실... 어떤 드롭샷을 넣을 때 어떤 구질과 어떤 구질과 어떤 상황에서 넣어야 되는지 예, 그런 거를 오늘 기대 많이 나지 마십시오. 많이 나지 마십시오. 예. 네. 너무 고급적인 기술은 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사실 이게 저희가 항상 촬영 전에 촬영 전에 저희 그 데디몽키님과 잠시 미팅을 하는데 사실 이 드롭샷이라는 게 기술적인 부분이 한 강의로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정말 단계별로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으로 어떤 상황에서 넣어야 되고 어떤 걸 주의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드롭샷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자 먼저 우리 초보분들 뭐 초보분들도 숙지를 하셔야 되고 뭐 중상급자도 뭐 이렇게 일단 알아두셔야 되는 게 드롭샷을 발리를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선택입니다. 뭐냐면 특히 초보자분들이 그 동네 테니스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고수분들한테 혼나는 게 이런 경우인데 자 우리 초보분들이 대부분 초보분들이 기술력이 뛰어나지 못하니까 발리 기술력이 뛰어나지 못하니까 대부분 이 네트 앞에 서 있죠. 네, 초보분들은 네트 앞에 서게 하죠. 왜냐하면 최대한 행동 반경을 좁히기 위해서 그죠? 고수들이 좀 더 움직일 수 있게 행동 반경을 좁히기 위해서 네트 앞에 붙어 있죠. 그죠? 근데 이 상황에서, 네트 앞에 붙어 있는 이 상황에서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네트 앞에서 붙어 있는 상황에서 드롭샷을 내가 짧게 치고 싶을 때 이 면을 눕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들이 이제 반사각이 위로 나오면서 이 공이 뜨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제가 첫날에 첫 번째 강의에서 운영과 기술의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게 공을 상대방한테 공을 줄 때 공을 로딩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안 되거든요. 네, 로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상대방 아무리 짧게라도 로딩할 수 있는 시간 뛰어와서 내가 힘을 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드롭샷에서는 근데 면을 초보분들이나 면을 앞에서 짧게 놀라고 면을 이렇게 열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공이 채공 시간이 생기면서 상대방이 뛰어올 시간과 그 다음에 힘을 모을 시간을 주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트 앞에 붙을수록 면을 열지 말고 면을 세운 상태에서 반사각을 밑으로 설정해 주는 겁니다. 네트보다 살짝 높게. 그래서 여기서 그냥 공이 맞고 바로 떨어지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예, 초보들 분들한테 이 드롭샷으로 득점을 내라고 내달라고 하는 이 파트너나 고수는 없죠. 왜? 기술적으로 좀 확률이 높지 못하고 기술력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 드롭샷 상대방을 앞으로 유인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죠? 앞으로 유인. 그 다음에 또 이 앞으로 유인한 상대를 머리를 넘긴다거나 아니면 유인했을 때 발 밑에 넣는 그런 정도만 하시면 되는데 여기를 짧게 쳐서 내가 이걸 짧게 넣어서 이 포인트를 끝내겠다고 생각하시고 넣는 분들이 이 드롭샷에 대한 실수가 많죠. 공이 떠버리거나. 그죠? 그러니까 이 드롭샷도 가장 우리 초보분들도 그렇고 중상급자분들도 그렇고 드롭샷으로 공을 내가 끝내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상대방을 어디까지나 유인하겠다 앞으로. 하지만 유인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 공을 로딩할 시간을 주지 않겠다, 힘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겠다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드롭샷에 대한 이 설계죠. 그죠? 끝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앞으로 붙여오겠다. 그래서 내가 이 드롭샷이 조금 더 잘 맞고 좋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이 공을 받아도 상대방이 좋은 공을 칠 수 없게끔만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잘못된 예와 바른 예를 제가 예를 들어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은 초보분들의 실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잘못한 예죠. 예. 자, 여기서 면을 이렇게 열어서 이 공을 포물선을 그려서 짧게 놓으려고 하시면 여기 공이 채공 시간이 있어서 상대방이 뛰어오게 되죠. 그러면 뛰어오는 순간에 또 네트 위에서 또 바로 공격이 가능하니까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보세요. 이런 경우죠. 예. 네, 다시 여기 네트 앞에서 면을 열어서 공을 띄우는 경우. 여기서는 자, 올바른 선택은 이렇게죠. 여기서는 이렇게죠. 예. 네, 요 반사각을 라켓을 세워서 반사각을 밑으로 이렇게 놓으면 자, 우리가 채공 시간이 있어야 그 시간에 사람들이 뒤에서 앞으로 뛰어오는 시간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채공 시간이 없으면 사람들이 뛰어올 수 있는 시간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자,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자, 제가 한번 저 시간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뭐 2바운드, 1바운드 될 때까지 한 3초? 그죠? 근데 여기서 반사하게 되면 1, 2, 이게 시간적인 여유가 1초에 빠른 사람은 3걸음씩 뛰거든요. 4걸음씩.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사람들이 여기서 이 시간을 없애주고 바쁘게 만들어주면 여기서 올라오는 그 다음 사람들이 뛰어와서 받는 공도 저한테 특별히 위협적이지 않죠. 그거를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공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못 받게 단번에 못 받게 하려고 이제 이 길이만 생각해서 놓는 경우죠. 예, 무조건 네트에서 붙여야 된다. 짧게만 놓으면 된다. 무조건 붙여야 된다. 이러 되죠.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가 실수죠. 그래서 드롭샷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상대방이 뛸 수 없는 시간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 얘기는 초보분들보다 중상급자분들이 더 마음에 와닿죠. 예. 뛰어올 수 없는 시간. 자, 다시. 자, 뛰어올 수 없는 시간. 그죠? 뛰어올 수 없죠. 다시. 아유, 왜 세게 던져요? 레드몽키님. 깜짝 놀랐잖아요. 그죠? 뛰어올 수 없는 시간이죠. 이거를 뛰어올 수 없는 시간만 만들어주면 이 코스가 상관이 없죠. 예. 상대방이 뒤에
뒤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시간적인 뛰어올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코스를 안 봐도 되는 거죠. 예, 중상급자분들, 그죠? 근데 이게 중상급자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시죠. 다시 한번. 야, 코스 보고 이렇게 이런 경우는 코스에 따른 위험성도 있고, 그죠? 상대방이 뛰어올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것도 주기 때문에 이런 선택보다는 아사리 무리하지 않고 이런 선택이 더 나은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저기 안 좋은 예도 좀 너무 잘했죠. 제가 이게 감각이 좀 뛰어나서, 예, 공이 손에 들러붙는다고 하죠. 예, 자꾸 붙어요. 예. 전생에 스파이더맨인지 참 자꾸 붙네, 이게. 끈적끈적하니. 다시.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게 뭐, 상급자분들도 여기 이런 구질을, 이런 궤적을 주시면 드롭샷을 아주 편안하게, 예,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뒤로 초보자분들을 이제 떠나서 중상급자분들이 이 뒤로 여기서 뒤에서 네트에서 좀 떨어져서 드롭샷을 넣을 때부터는 이제 운영과 설계 상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다시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여기서부터는 이 궤적을 내기가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네트에서 떨어져서는 여기서는 약간 포물선을 그릴 수밖에 없죠. 네트 높이 때문에 여기 이 네트와 저와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여기 앞에서는, 그죠? 이 앞에서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놔도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포물선을 그려주면서, 아,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났네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대방과의 상황이 필요한 샷이 되는 거죠. 이제. 자, 이번에는 중상급자 분들이 드롭샷을 시도를 할 때 어떤 운영이 들어가야 되냐면, 제가 처음에 첫 강의죠. 기술과 운영 편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밸런스를 무너뜨린 상황에서 드롭샷이 나와야 됩니다. 밸런스를 무너뜨린 상황. 왜냐면,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첫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상급자들은 일단 몸이 엄청 빠릅니다. 다리가 엄청 빨라집니다. 왜냐면, 공에 힘을 실을 줄 안다는 거는, 공에 힘을 실을 줄 안다는 것은, 내가 이 몸에 힘을 강하게 줄 수 있다. 자, 강한 스타트, 빠른 스타트를 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중상급자 중에서 다리가 느린 사람이 잘 없죠. 공을 잘 치면 잘 칠수록 다리가 느린 사람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을 힘있게 순간적으로 줄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순간적으로 스타트를 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자, 어떻게 스타트가 안 된 상황에서 안 되게 할 것인가? 스타트를 못하게 할 것인가? 자, 베이스라인에서 스트로크를 치는 분들이, 자, 여기서 체중이 뒤로 빠지게 되면 이제 스타트가 바로 안 되죠. 내가 밸런스를 옆으로 이렇게 무너뜨린 상황에서 앞으로 또 바로 출발이 안 됩니다. 그죠? 이게 여기서 앞으로든 옆으로든 뒤로든 이 중심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내가 다시 추스려야 스타트가 가능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드롭샷을 날리는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그죠? 왜? 밸런스를 무너뜨린 상황에서 드롭샷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밸런스를 안 무너뜨린 상황에서는 드롭샷을 할 수 없는 공들이 옵니다. 왜?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공들이 전부 다 상대방의 힘이 실린 공들, 그죠? 전부 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공들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공들을, 그죠? 드롭샷을 시도 못하게 주죠. 그죠? 스핀이나, 그죠? 어렵게 이런 동작에서는 드롭샷을 할 수 있는 성공률이 적죠. 예, 그런 거는 피해 주셔야 됩니다. 예, 피하고 상대방이 밸런스가 무너졌을 경우에 드롭샷을. 근데 그러니까 이게 왜 초급자분들이 드롭샷이 어렵냐면 이런 부분을 초급자분들은 다 못 보거든요. 그죠? 예, 중상급자분들이 이 사람이 공을 어디로 칠 것인가, 크로스로 칠 것인가, 라켓면이 밑에서 위로 나오는가, 아니면 여기서 이 수평 스윙으로 공을 때리려고 하는가, 중상급자분들이 그걸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드롭샷이
고급 기술인 거죠. 초보분들은 왜? 초보분들은 내가 공치기 바쁘지. 그죠? 내가 공치기 바쁘지. 상대방이 공치는 걸 이렇게 중상급자분들처럼 디테일하게 캐치해내지 못하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요, 레드몽키님과 상황을 만들어서 제가 밸런스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어땠을 때, 어떻게 공을 보냈을 때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상황을 만들어서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데드몽키님과 크로스 반코트로 저희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여드리냐면, 자, 설계. 어떻게 내가 드롭샷을 위해서 설계를 할 것인가. 그죠? 운영, 설계. 드롭샷을 마무리 짓는 그 설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탕, 주고, 저, 길게, 저, 저, 뒤로 빠졌죠? 그런 순간에 셔트죠. 예, 체중이 뒤로 탁 빠졌을 때 벌써, 노림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거는. 예.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내가 상대방이 스트로크로 공을 랠리를 할 때 내가 뭔가 이게 코스를 볼 수 없는 여유라 그러면 코스를 볼 수 없을 때는 랠리에 집중을 합니다. 예. 받아, 상대방이 예, 공격하는 그런 걸 받아내는 거죠. 내다가 뭔가 조금씩 상대방이 실수를 하는 그런 샷들에서 제가 구상을 해야 됩니다. 여기 예를 들어 센터를 주게 되면 이쪽 왼쪽 와이드 쪽으로 코스가 빈 코트가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와이드 앵글 쪽으로 예, 이쪽으로 내가 쇼트를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예측, 그죠? 노림수 예측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시. 자, 랠리. 여기서 센터 쪽으로 한 개 더 가고, 그 다음에 이쪽 앵글. 이런 거를 한 수, 두 수를 미리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중상급자분들은 꼭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랠리. 길다. 그죠? 자, 길다. 자, 그렇죠! 자! 야, 근데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 조코비치, 페더러, 나달 다 실수해요. 예, 예, 예. 다시. 빠졌죠? 그러면 드랍이죠. 예, 체중이 뒤로 빠지는 순간, 그 순간을 캐치해야 되는 건, 그죠? 다시. 살리고! 이때, 길게 잡아놓고, 그렇죠! 셔터! 뛰었어요! 그러면, 피니쉬!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 레드몽키님 힘들어하고 있어요. 네. 하, 레드몽키님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자, 원래 길게 들어갔다! 그러면 또 드랍 생각하셔야죠. 네, 내 공이 길게 갔다. 그죠? 상대방이, 내가 공이 길게 가면, 일단 상대방이 뒤로 물러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을 캐치하고 또 짧은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자, 들어갔다. 요거 좋죠. 요거 설계 끝이죠. 센터로 높고 길게. 끝이죠. 이거는 그냥 이러고 있으면 되죠. 예. 맞았다. 공식입니다, 공식. 이게 뭐 거의 수학학원입니다, 이게 거의 뭐. 공식. 빠졌다! 탁. 자, 이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내가 드랍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죠, 그죠? 내가 길게, 자, 그 다음 드랍을 위해서 길게 발리를 합니다, 그죠? 저기서 60%는 에러가 나옵니다. 내 발리가 길었을 때, 그죠? 근데 이거를 내가 아무런 이런 운영 설계가 없이 그냥 길게 쳐서 상대방을 못 받게 한다 그러면 80% 에러입니다. 길게 치려고 하다가 배선 나가고 네트 걸고, 그죠? 근데 이 과정에서 포인트가 나오는 걸 즐기셔야 됩니다. 예, 굳이 드롭샷이 끝이 아니라 내가 드롭샷을 넣기 위해서 그 도중에 이런 운영적으로 게임을 풀어 나가면서 오는 그런 득점, 예, 거기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갑니다. 자, 여기서 랠리가 들어가죠.
근데 동호인분들은 여기서 센터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거의 높은 확률로 로브를 넣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호인분들은 백쪽에 대한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그럴 때 1편에, 예, 신청 레슨 1편에 보였던 스매싱 또 있어 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또 막 톱니바퀴 맞듯이 그죠? 착착착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하, 그렇죠. 요 빠지면은 그냥 뭐, 이제 뭐 얘기 안 해도 되죠. 이제 자, 오케이. 됐어. 어서 하야. 아, 빠졌죠. 셔트.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또 보여드리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잘 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가만! 자, 보셨죠? 이게 드롭샷을 놓기까지의 과정이 드롭샷의 확률을 높여주는 겁니다. 예, 당장에 이 드롭샷을 치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상급자 분들이 내가 드롭샷을 구사할 수 있는 공이 오게끔 또 운영을 해주시는 게 정말 포인트입니다. 휘리릭 하면서 딱. 방송 보면 그냥 싹 사라지게 받을 수 있다. 이틀 뒤에 뵙겠습니다. 아니, 괜찮아. 진짜 네. 자, 잘 보셨습니까? 네. 역시 여러분들이 기대하신 만큼 이 명강이죠. 예, 우리 데드몽키님의 그 강의력은 정말 진짜 거의 담아내기 수준입니다. 담아내기. 양파. 까면 깔수록 진짜로. 예. 일본 쓰시면 안 돼요. 아, 예. 저는 고기 선양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정말 그만큼 매력이 있는 그런 강의죠. 자, 오늘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드롭샷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 지금 당장, 지금 시청하시는 시간이 낮이라면 오늘 테니상에 나가셔서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또 이번 주 31일 날, 네, 올라올 강의를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31일 날은 그 뭐죠? 우리 시청자 그 댓글에, 네, 연습 때의 실력이 시합에 가서 잘 나오지 않는다. 아, 연습 게임을 할 때는 너무 잘 되는데. 네, 아, 시합 때. 아, 그거 정말 중요하죠. 예, 네, 그건 정말 또 기가 막힌 또 해결 방안이 또 있죠. 네. 저희 테니스상에도 그런 분이 많거든요. 제가 맨날 그 멘탈을 좀 개조를 시켜드립니다. 아, 개조? 네. 개조로? 네. 튜닝? 네, 당연하죠. 아. 다 됩니다. 다 돼. 아, 네. 네, 그렇게 또 기대해 주시고요. 31일 날 또 많은 기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데드몽키님 한마디 또 해주셔야죠. 드롭샷에 대한. 드롭샷, 앞에 말씀 강의했듯이, 예, 지킬 것만 지키면 충분히 뭐 여러분들도 드롭샷의 고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하여튼 늘 저희 몽키 테니스, 데드몽키와 레드몽키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